자, 여기서 이제 마지막 힌트 들어갑니다. 자, 마지막 또 있어요. 지금까지는 맛있어요. 맛있어. 그러면 맛있어. JMT가 나와요. 아, JMT. 소스를 만들게요. JMT 소스. 마요네즈. Who made the sauce? I made the sauce. Who got the sauce? 우유? 우유랑 연유랑 마요. 마요네즈랑 연유가 2:1로 들어가면 맛이 좋아요. 2:1. 그냥 공식. 우유를 조금 넣으니까 찌가 먹을 만한 소스가 되더라고요. 우유는 4분의 1 컵만 넣을 거예요. 자, 우유를 일단 넣어놓고 시작합니다. 기억하세요. 18. 다른 게 아니고 18바퀴를 우와. 돌릴 거예요. 어? 하나, 너무 둘, 많은 거 아니야? 셋, 넷. 와. 와. 17. 생각보다 많지 18. 않아요. 보지 마세요. 너무 못 먹어요. 너무 많이 먹는데? 오, 많은데? 원래 근데? 맛있는 건 칼로리가 높아요. 어쩔 수 없어. 맞아요. 이거는 구멍이 작으니까 그대로 18바퀴 돌리면 반쯤 될 연유도? 거예요. 연유도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열, 둘, 열, 셋, 열, 넷, 열, 다, 열, 열, 일곱, 열여덟.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. 어, 이러면 끝이에요? 질감이 바뀌기 시작하죠. 기가 막혀. 저거는 그냥 저 평생 모를래요, 그냥. 모르고 그냥 드세요.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. 저 과정 알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맛있겠다, 저거. 이게 뭐예요? 이 세 개가 섞이면 이렇게. 그 새로운 맛의 대륙 같아요. 요걸 이제 같이 플레이팅 하면 돼요. 예쁜 그릇에다가 꽤 비싼 보이는 요리가 나와요. 이 맛 싫어할 여자분 있을까요? 네, 없죠. 요 맛은 약간 다 좋아요. 여성의 취향을 되게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걸 많이 도발해내는 것 같아요. 그걸 딱 아세요. 어. 기가 막혀. 미쳤다. 어, 나 이거 좀 괜찮다.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. 미쳤다, 진짜. 감칠맛에 아주 결정이네, 이거 진짜. 그리고 아까 만들어놓은 소스. 야, 그 소스로. 미쳤다. 다 찍어 먹어도 되고. 시원한 소스가 들어오는 달콤함에 매운 떡볶이가 뜨겁게 툭 치고 들어오면 그 온도차가 주는 묘한 식감이 있어요. 이렇게 뜨거울 때 찬 소스 찍어 먹는 게 와, 저거 진짜 어떤 맛이야? 어, 이건 요리야, 진짜. 고급 요리. 근데 이게 탁 냈을 때도 비주얼 최고네요, 진짜. 오, 와. 식감이. 지금 막 침샘이. 어, 맛있겠다. 와, 이런 거 좀, 이런 거 정도는 해주면 정말. 넘어가죠. 좀 약간 살짝 풀릴 것 같긴 해. 야, 맛있겠지. 와. 그리고 저 소스가 신의 한 수예요. 맞아요. 저게 안 들어가면 그냥 평범한데. 그쵸. 그러니까 특별해져요, 떡볶이가. 진짜 특별한 요리. 어우, 맛있을 것 같아요. 오, 맛있는 맛. 진짜 맛있네요. 완전 새콤달콤 매콤달콤. 지금 여자친구가 완전 녹는 맛. 맛일 것 완전 사르르. 하나 다 풀렸어. 바로. 맥주 완주로 진짜 제격인 것 같아요. 맥주 한 잔. 그날 저걸 정성스럽게 해주고 여자친구한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나는 이래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뭐 우리 여성 PD님이나 작가님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떡볶이인데 처음엔 그냥 떡만 드시고 그다음에 찍어도 먹고. 여자 스태프분들 다 모였어요 지금. 너무 맛있지 뭐. 어, 지금 표정이 약간 화난 여자친구에 몰입했어요. 긴장된다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다 풀렸어. 되게 익숙한데 새로운 맛? 네, 익숙한데 새롭죠. 기름 떡볶이로 상상할 수 없는 맛. 와. 튀김이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. 그죠? 응. 어, 그래 맛있다. 먹자마자 기분 되게 업되는 장 빡 올라가는. 근데 솔직히 남자친구가 해주면
화가 풀릴 것 같아요. 아, 풀릴 것 같네요. 그러면 돼요. 밤새 맥주 마실 각이네. 맥주각이죠. 맥주랑 찰떡이야. 우승을 보는 요리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완판을 노리는 거. 와. 와, 이거 외국인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게 K푸드지. 이게 K푸드지. 와, 잘한다. 연승자 완판각. 아, 좋았어. 이제까지 먹던 떡볶이 한 점을 다릅니다. 기름 떡볶이도 아니고 떡볶이도 아니고 감칠맛이 폭발하는 단짠의 최고봉. 맥주와 찰떡. 맛이야 뭐 아시잖아요? 어, 이건 살 쪄도 먹어야 돼. 허니 마요 떡볶이. 와. 허니 마요.